1986년 한국에서 일본 가수 최초로 노래를 불렀던 여성 아이돌 3인조 소녀대입니다. 이강도 TV. 참가번호 11번 일본의 소녀대가 부를 곡목 별빛의 추억. The title of the song is Starlight Memories. 안녕하세요. TV에서 잘 볼 수 없는 추억의 한일 인기 가수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고 옛날 생각도 나게 해드리는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1984년에 결성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어로 노래한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이자 코리아라는 노래를 발표한 추억의 여성 3인조 소녀대를 리뷰해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소녀대의 좋은 곡들을 들어보고 아련한 80년대 기억 속으로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소녀대의 멤버는 1969년생인 아이다 미호와 야스하라 레이코, 1972년생 히키타 토코모로 총 3명인데요. 원래 데뷔 때는 토코모 말고 이치카와 미에코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로 가수 활동이 어려워져서 데뷔 1년 만에 유닛에서 빠지고 토코모로 교체되어 그대로 쭉 유지됩니다. 1983년 제임스 본드 말고 본드 기획에서 주최한 오디션에서 전부 69년생인 리호, 레이코, 미에코 3명이 최종 합격으로 결성되는데요. 다음 해인 1984년 8월 28일 첫 싱글곡 Forever Gingham Check Story와 정규 1집 소녀대 푼 12인치 싱글 Escape 프로모션 비디오를 동시에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이때 소녀대의 캐치프레이즈는 두근거림, 두근두근두근이었고요. 이 데뷔 앨범은 야마구치 모에 핑크 레이디를 키운 토쿠라 슈니치가 프로듀싱했고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해 LA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요. 미국 올 로케이션으로 뮤직비디오랑 사진집을 발매하는 등 기존의 아이돌과는 다른 수준 높은 기획으로 출발했는데 당시 TV에는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소속사의 전략이 시기상조였는지 대중들의 반응이 썩 좋진 않았죠. 거기에다 데뷔 전 방영할 일심동체 소녀대 TV 프로그램이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으로 취소되었고 미에코의 탈퇴와 레이코의 부상 등으로 출연 예정인 TV 프로 3개나 취소되며 데뷔 1년 동안 안 좋은 일만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은 그 당시 누군가 일본의 대표 식품 기업들의 제품에 독약을 넣고 연쇄 협박을 했던 사건인데요. 지금도 범인을 못 잡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1985년 8월 이치카와 미에코가 허리 디스크로 소녀대를 탈퇴하고 그래 누나들 수고했어 얼른 들어가 새로운 멤버 토모코가 들어오고 훗날 AKB48을 만드는 아키모토 야스시가 프로모션 방향을 크게 바꿔서 발표한 세 번째 싱글 솔직하게 되어 달링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 곡으로 일본 테레비의 음악 순위 프로인 더 탑10에 처음으로 차트에 진입했고 드라마 삽입곡 바이바이 걸이 TBS 베스트 10 차트에 들어가는 등 조금씩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1986년에는 일본 국립 요요기 경기장과 오사카성 홀을 포함한 투어 공연을 개최하였고 소녀대의 역습이라는 사진집도 발매하게 됩니다. 소녀대는 데뷔 초기부터 아시아 마케팅을 펼쳐왔기 때문에 1985년에 홍콩 영화에도 출연했고 1986년과 1987년에는 동남아 순회 공연을 성공시키며 홍콩, 타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엔 1986년 7월 26일 MBC 서울국제가요제에 일본 대표로 소녀대가 참가하는데 전야제에선 간단한 인터뷰와 바이바이 걸을 불렀고 본 대회에선 별빛의 추억을 불러서 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아이돌이 한국에서 공연을 한 이례적인 사례로 1980년쯤 일본의 핑크레이디 내한 공연 TBC 중계방송 이후 일본 가수가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을 탄 시초라 할 수 있죠. 지금의 40-50대 분들 중 소녀대가 MBC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당시 저는 국민학교 저학년이라 소녀대니 나발이니 관심이 없었고 집 밖에서 코올리면서 딱지치고 놀았기 때문에 그때는 텔레비에서 그녀들을 못 봤고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대의 모습에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20살에 채 안 된 10대 미소녀 3명이 나오는 자체가 신기했고 그 시절 우리는 10대 소녀들이 TV에 나와 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소녀대의 세련되고 컬러풀한 무대 의상과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는 앞서간 음악 스타일, 경쾌하게 몸을 흔들어대는 안무를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땐 꼭 딴 세상 가수가 나온 느낌을 받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한국 가요계는 아이돌 개념이 생소했고 일본은 70년대부터 아이돌 가수를 배출하며 매니아 문화도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컸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녀대 누나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도 상큼하고 열심히 몸을 흔드는데 무릎 꿇거나 누워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가끔 오바도 해가면서 재밌게 합니다. 일본 곡들도 다 괜찮고 듣기 좋았고요. 이렇게 소녀대의 춤과 노래는 당시 국내에도 크게 어필되어 소녀대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그녀들의 해적판 음반을 구하기 위해 용돈이 빵빵한 젊은이들은 세운상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이 인기를 등에 업고 소녀대는 드디어 1988년 한국에서 정식 라이센스로 코리아를 발표하는데요. 88 서울올림픽의 이미지송이자 대놓고 한국을 찬양하는 곡 코리아는 올림픽 대회와 함께 국내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88년 8월 18일 당시 일본어 노래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2000년에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어 국내에서 처음 일본어로 공연을 했던 차겐 아스카 내한 공연 이전까지 깨지지 않는 유일한 사례이자 한국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진출한 일본 걸그룹으로 기록에 남는데요. 한국 가수도 아니고 일본 아이돌이 등짝에 코리아라고 써있는 나시를 입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으니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맙잖아요. 제가 볼 땐 친한파 일본 가수의 효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치 한국 홍보대사처럼 한국 좋아요라는 노래인 코리아를 일본 방송에서도 부르는데 가슴에 한국 소녀대라고 한국어로 써진 티셔츠를 입고 노래를 불렀는데 일본 가요계도 좀 띄워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녀대가 솔직히 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크게 인기 있는 아이돌은 아니었지만 동남아 순회 공연을 다녀올 만큼 일본보다 아시아에서 인기가 더 많았던 점과 올림픽 특수로 인해 일본 경제도 이득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땡큐 아리가또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연예계도 소녀대를 밀어줬고요. 코리아 앨범은 A면엔 팝송 커버들이 있고 B면에는 4가지 버전의 코리아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원래 이 곡은 1987년 헝가리 부부인 징기스칸의 리더 레슬리 만도키와 뉴튼 패밀리의 에바 써니 함께 영어로 불렀던 코리아가 오리지널인데 소녀대가 다시 커버해 영어와 일본어로 불렀죠. 노래를 얼핏 들어보시면 재밌는 점이 후렴부에 성큼성큼 코리아 요렇게 들린다는 건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성큼성큼 코리아가 반복되니까 왠지 성큼성큼 빠져드는 느낌이 들고 노래가 괜찮아요. 가사도 좋고 일본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못 부를 곡이죠. 만약 그 당시에 한국 가수가 울트라 재팬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일본에서 성큼성큼 재팬 그지랄 했으면 아마 중앙정보부한테 총 맞아 죽었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어서 소녀대를 따라한 한국의 아류 걸그룹 새또래가 나오기도 했고 메인 타이틀곡 코리아는 한국 가수인 박혜령도 한국어로 부르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자,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쌍팔년도는 저에게도 좋은 기억이 많았던 해인데요. 일단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코리아가 옛날처럼 굶주리고 못사는 국가가 아닌 잘 살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세계에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며 전 세계인이 한국에 집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웠고 살기가 좋았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마스코트가 주인공인 달려라 호돌이 애니메이션이 저녁 8시 30분에 MBC에서 매일 했는데 그거 보는 재미가 즐거웠고 대구에 살면서 집 근처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먹었던 200원짜리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던지 아직도 생각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서울에 있는 떡볶이 맛집 다 찾아다녀도 어릴 적 그 맛은 안 나오더라고요. 또한 그때는 미세먼지니 코로나니 나발이고 그런 게 없어서 마스크 없이 맨날 밖에서 뛰어놀 수 있었죠. 친구들과 딱지 구슬치기를 하면서 추출하면 쫀디기와 아폴로 달고나 꿀을 즐겼고 어른들은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 걱정을 안 했고 공무원 시험은 대충 쳐도 합격할 수 있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백수 삼촌한테 마, 네 할 거 없으면 공무원이나 해라 임마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실제로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누구나 아껴 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재앙 속에서 사는 우리들과는 다른 완전히 좋은 시절이었죠. 자, 아무튼 소녀대는 1989년에 해산하고 누나들은 각자 솔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소속사 본드 기획은 소녀대의 너무 막대한 금액인 40억엔 현재의 하나가치로 1800억을 투자한 나머지 1992년에 도산하고 맙니다. 50 본드 말고요. 이후 1999년에 레이코, 미에코, 토코모가 1999 소녀대로 재결성했지만 현재 활동은 거의 뜸하고 2016년 8월엔 소녀대의 모든 음악들이 베스트 앨범 컴플리트 싱글즈 포에버 CD로 발매되어 25년 만에 오리콘 주간 차트 75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현재 누님들의 근황으로 레이코는 아들 하나 키우면서 배우와 성우 활동을 하고 있고 미호는 연예계를 거의 은퇴했는데 딸내미가 잘 나간다고 전해지고요. 미에코 역시 연예계를 은퇴한 후 남편과 미용실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 토코모는 의사와 결혼해서 지금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며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80년대 한 시대를 풍미한 추억의 아이돌 걸그룹 소녀대의 리뷰를 마치며 소녀대의 영상과 음악을 오역 없는 정확한 자막으로 보실 분은 일본 음악 여행으로, 4K 고화질 영상으로 즐기실 분은 하늘지기 이 두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